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고인물의 농사법, 고인물들은 어떻게 농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마크의 고인물들은 농사를 할 때 모든 걸 자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크를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와, 저렇게 되는 거였어? 나 왜 이때까지 일일이 손으로 캐고 일일이 손으로 심고 다 했을까?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보고 같이 배우면 정말 자동적인 농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이건데요. 아,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고인물의 농사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마인크래프트 우리 마인크래프트 초보를 마린이라고 하거든요. 마크 어린이 해가지고 우리 마린이 친구들이 아, 이거 양띵 누나한테 미안한데? 아, 사실 이거 양띵 누나가 잼잼말이라고 하는 그 서버에서 했던 걸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누나 너무 귀여운데? 아, 저렇게 옛날 걸 쓰시는다니? 하고 좀 보고 들었던 생각이라서 누나한테 이거 혼나는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린이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회로를 연결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이 내려가는 그 작물들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깔때기에 들어가서 어이구 내가 깔때기를 조금 설치를 잘못했고 아니다 아, 이거 내가 물을 너무 빨리 끓여서 그래. 오케이. 자, 아, 제가 평소에 이거 잘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내서 먹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일단 뭐 심고 일일이 캐고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거는 거의 그냥 일일이 심고 캐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심어야지만 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심어야 되거든요. 일일이 심어야지만 자라고, 그리고 다 자랐다 싶으면 레버를 내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고인물의 농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할 거는 일일이 심지도 않아도 되고요, 일일이 캐지도 않아도 되는 진정한 완벽한 자동농사가 될 겁니다. 아, 물론 처음에는 심어야 되고 약간의 기초 준비가 필요하긴 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밀 자동농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밀과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탕수수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갈색 옷을 입은 주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갈색 옷을 입은 주민한테 씨앗을 8세트를 던져주세요. 무조건 씨앗만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던지면 안 돼요. 다른 거 던지면 얘가 물품을 심거나 뭘 할 때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 씨앗만 던져주시고요. 8세트를 던지는 이유는 그 주민의 인벤토리가 8칸이에요. 이렇게 마크 인벤토리 보이는 것처럼 주민도 인벤토리가 존재하는데 8칸이라서 8칸을 모두 채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주민이 농사가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경작지가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이거를 일일이 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다시 심어요. 자,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농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뛰어올 거예요. 밀을 직접적으로 캐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까 가지고 있던 씨앗을 심을 건데, 자, 지금 캐는 거 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왜 씨앗만 넣어야 된다고 했었냐면 지금 심을 때 만약에 다른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씨앗 말고 다른 물품을 심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씨앗만 하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사탕수수를 하게 되면 이 친구한테 사탕수수 씨앗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심고 캐고 모두 다 해주고 있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말이죠. 준비 과정 하나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동농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저기 떨어지고 있는 밀을 어떻게 먹느냐,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먹기 위한 시설을 만들면 돼요. 자, 지금 이 주민이 제가 아까처럼 씨앗을 모두 주고 그리고 이렇게 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래쪽에다가 이런 깔때기 카트가 돌아가도록 설정만 해놓으면 이 카트가 씨앗이나 밀을 먹으면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상자에 넣어버리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고인물들은 마크 고인물들은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정을 마치고 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잘하네. 우리 주민이가
농사를 아주 잘해. 그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떨어지고 있는 밀을 아까 전에 말했던 카트가 굴러가면서 가져가고요. 그래서 가져가는 것 때문에 무한으로 여기 옮겨지는 거고, 아까 말했던 씨앗, 이 친구는 씨앗을 자기가 캐고 인벤토리에 씨앗이 있었던 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심을 때. 근데 캘 때 다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무한정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벤토리가 비는 일 없이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로 채워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밀을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밀을 먹게 되면 농사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씨앗만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아까 말했던 사탕무, 아까 제가 밀과 사탕무 씨앗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사탕무 씨앗을 또 8개를 넣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똑같은 농사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 친구를 풀어주면 사탕무를 캐고 그리고 다시 심고를 반복해줄 겁니다. 밀과 사탕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캐겠죠? 봐봐요, 캐고 어이구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땅을 밟았어. 저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죠? 자, 지금 똑같이 사탕무 씨앗이 떨어지면 먹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심고 사탕무는 떨어지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것들, 이렇게 주민이 먹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을 시키는 거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사탕무, 그리고 밀, 그리고 당근, 감자가 있는 건데요, 당근과 감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주민이 준비됐으니까 감자도 되지만 일단 당근으로만 예시를 들어서 할게요. 당근 씨앗 전부 다 좋습니다. 밀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주민은, 그러니까 그 당근 자동 농사를 하는 주민은 당근을 캐지 않아요. 아까 전에 밀과 사탕무는 직접적으로 캐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당근과 감자는 주민이 캐지 않습니다. 다만 심어주긴 해요. 이게 비워놓을게요. 비워놓으면 심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캐주는, 자동으로 캐게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직접적으로 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가 안 심는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얘가 안 심으니까 내가 캐야지 이렇게 하고 캐면 고인물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심고 자동적으로 캐지게 해야 진정한 고인물입니다. 자, 캐지는 시설을 만들러 가죠. 캐지는 시설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밀이랑 사탕문은 안 돼요. 오히려 당근한테만, 당근이랑 감자한테만 가능한 겁니다. 자, 열심히 심으렴. 잘 있어. 아, 잘 있어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근과 감자는 어두우면, 이 자기 주변이 완벽하게 어둡게 되면 그냥 다 풀려요. 다 심어줬던 게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게 깜빡깜빡깜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의 시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둔 게, 주민이 당근과 그리고 감자를 자동적으로 심고 캐지게 만들어지는 시설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여기 횃불을 떼면 어두워질 거예요. 여기 모든 곳이. 그래서 모든 게 어두워지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당근이 캐지고, 그리고 주민이 당근을 심었을 때 모든 게 한 번에 확 자라도록 만드는 시설로 이렇게 발사기에 뼈가루가 넣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마크에 관측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는데, 이 관측기라고 하는 블럭은 앞에 쪽에 뭔가 좀 변화가 되면 뒤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가요. 잘 보시면 여기 깜빡거리는 거 보이죠? 저거 신호가 가기 때문에 앞에 주민이 당근을 심을 때마다 당근이 새로 심어져서 신호가 가게 되고, 그 신호가 간 것들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여기 뼈가루가 넣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불이 잠깐 켜져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당근이 그 심어져 있는 게 버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근이 이제 다시 어두워지기 때문에 당근이 또 캐지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상자, 아까랑은 회로가 살짝 다른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상자로 당근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원래는 이렇게 어두워야 돼요. 자, 이렇게 어두우면 이 주민이 자기 밑에 이제 당근이 없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당근을 심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근을 심을 때마다 그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자, 저 보이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거리고, 그리고 뼈가루가 자라면서, 잘 보시면 당근이 튀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근이 자랐기 때문에, 당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당근이 튀어 오르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근까지도 자동농사 가능하고요. 당근뿐만 아니라 감자 역시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 이로써 지금 밀, 사탕무, 감자, 당근의 그 고인물의 농사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는 고인물의 농사법 중에 주민시키기였습니다. 주민한테 시켜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주민시켜서 하는 법이었어요. 아, 물론 다음 것도 저는 아무것도 안합니다. 다만 그냥 기계가 할 뿐이죠. 자, 그러면 기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죠. 사실 기계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되게 쉬워요. 피스톤과 이따가 쓸 관찰기, 관측기로 사용하는 거라서 되게 쉽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러가지 회로를 연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호박도 그렇고 그리고 수박도 그렇고 사탕수도 그렇고 모든 지금 나머지 작물들이 피스톤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캐지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캐지른 형태로 나오는 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박이랑 수박이 나오는 게 되게 저도 놀랬었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냥 간단하게 좀 더 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사탕수 역시도 이런 식으로 아래 밑둥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켈프 역시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때문에 자동 농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만들어둔 쪽으로 가죠. 이쪽에 보시면 자, 호박과 수박이 되어 있죠. 아까 전에는 제가 설치한 거라서 없어졌었는데 원래 이런 뿌리가 남아 있잖아요. 이 뿌리가 남아 있으면 당연스럽게 새로 자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걸 캐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라는 건데, 원래는 그게 플레이어가 캐야 되지만 그거를 지금 관측기를 이용해서, 관측기가 이쪽에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가 변할 때마다 신호가 가거든요. 신호가 가게 되고, 그리고 옆에 게 나오는 게 신호가 와서 피스톤이 움직여서 그 호박을 캐는 형식이 되면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수박 역시도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한적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한 자동농사가 되는 거고, 계속 심지 않아도, 계속해서 직접 캐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먹는 거는 저번처럼 여기 앞에다가 만들어 두면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사탕수수. 사탕수수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관측기가 역시 관측기에 가면 반응이 와서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 반응을 주고 피스톤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스럽게 켈프는 사탕수수랑 똑같은데 물속 안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속 안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연결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주민 같은 경우는 뭔가 주민에 관해서 모르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관측기라고 하는 블록만 알게 된다면 은근 간단한 방법이라서 고인물의 방법이라고 하기도 조금 모하기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쓰기 시작했다면, 아마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치를 했지만, 이제 막 진짜 마인크래프트 플레이하다 보면 막 이만큼 넘게 설치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많이, 그냥 지금 박스 챙겨 이만큼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솔직히 고인물이죠. 많이 하게 되면 농사법은 이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사탕수수랑 대나무 쪽에는 버그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안 쓸 거니까 오늘은 버그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요. 고인물들은 버그도 쓰거든요. 아,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게 버그라고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간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깜빡하고 얘기 안 해서 대나무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아, 여기다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가지고 사탕수수랑 똑같은 게 대나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계를 이용한, 그러니까 피스톤이랑 관측기를 이용한 방법이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 안 한 게 두 개나 있거든요. 바로 이 선인장과 이 달콤한 열매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선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때까지 기계 같은 거를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기계랑 뭐 주민이 이용했었잖아. 근데 선인장은 진짜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선인장은 그 원래 선인장 블럭 옆에 뭔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인장이 부서지거든요. 원래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선인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옆에 블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럭이 있으면 파괴가 되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옆에 블럭이 애초에 있다고 해서 선인장이 안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 있어도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옆에다 이거 설치만 하면 되는 방법으로 해서 자라면 이렇게 선인장이 나오게 되는 방식을 이용하는 자동농사고요.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죠. 이제 먹어주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따로 만들면 되고, 오늘은 자동농사 방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먹어주는 시설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거를 먹어주는 시설을 만들면 되고, 그리고 다음 거는 좀 웃긴데, 달콤한 열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주민, 그리고 다음에 기계, 그리고 지금 선인장은 예외였었는데, 달콤한 열매도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바로 여우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우가 달콤한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따먹는 거를 이제 아래쪽에 바로 먹는 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자, 한번 심어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고 여우가 있게 되면 여우가 이걸 자라서 이걸 먹으려고 툭 하고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그 시설, 그 아래에 있는 자동 먹기 시설로 인해서 그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이시죠? 내가 먹을 거거든요? 자, 열매 땄다. 오케이, 딴다. 오케이, 자, 이 열매가 따는 게 이제 아래쪽에, 아, 얘가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먹게 되면 조금 문제긴 한데, 먹게 되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다 삼킬 때까지 기다려야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 삼키고 나면 또 다시 베리를 딸 거고, 그 다시 따게 되는 베리가 아래쪽에 카트로 인해서 들어가게. 오케이, 이번에 얘가 먹은 게 아니에요. 어? 또 먹었나? 아, 아마도 베리가 두 개 넘게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몇 개 먹고 몇 개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아무튼간에 이 여우가 자기가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아래쪽에 상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달콤한 열매는 여우를 이용해서, 아, 고인물 항상 느끼지만 좀 나쁜 것 같아. 주민 이용하고 여우 이용하고 기계는 그렇다 쳐. 기계는 뭐 약간 노력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지는데, 주민 시키고 여우 시키고 하는 건 좀 나쁘긴 하지만, 나쁜 고인물들의 농사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고인물 농사법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서 한 번씩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